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김남국 코인 투자 사건 상당히 이제 의혹이 많이 증폭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본인이 입장문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면 할수록 석연치 않고 의심스럽고 의혹투성이 일들이 계속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합니다. 뭐 이렇게 지저분한 일이 없으면은 그냥 해명하면 그걸로 다 끝납니다. 지저분한 일이 없으면은 해명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딱 여러분들 뭐죠? 예,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해명을 하면 할수록 뭔가 이렇게 맞아떨어지지 않고 이상한 것들이 계속 여러분들 나오는 겁니다. 주식 투자를 했다고 했는데 재산 공개할 때는 10억이 늘었고 자기 돈으로 샀다고 했는데 남이 여러분들 이체한 것이 이런 밝혀지게 되고 갈수록 김남국이라는 사람이 지금 수렁 속에 점점 빠져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세상을 살면서 나름대로 이 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김남국의 이런 코인 사건이 터졌을 때 많은 사람들은 전문적인 그런 지식이나 구체적인 증거는 없지만 야,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겠구나. 뭔가가 큰일이 있겠구나. 그걸 여러분들 설문조사를 통해서 분명히 밝힌 바가 있습니다. 하루 전에 김남국 주식 매입 자금으로 가상화폐 구매 입장문을 통해서 주장하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특히 디지털 SS에 이름 속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추적해 보니까 자기의 LG 디스플레이 주식을 팔아서 가상화폐를 매입한 것이 아니고 132만 개의 위믹스라는 코인을 누군가가 김남국이 지갑에게 보내준 것이더라. 이 보도가 여러분들 다 실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한쪽이 거짓말이겠죠. 디지털 SS에 협력한 가상화폐 전문가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든지 아니면 김남국이란 의원 자체가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든지. 그런데 1만 8천여 명이 이런 설문조사에 응해가지고 98%는 거의 100%라는 이야기입니다. 김남국의 해명이 믿음이 가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지 않습니까? 믿음이 안 간다는 겁니다. 김남국을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여러분들 소속인 김남국을 믿을 수 없다는 사람이 대한민국 여러분 시민들 가운데 거의 100% 가깝다는 겁니다. 98%라는 이야기는 그냥 100%라는 이야기입니다. 100명 가운데 100명 정도가 김남국이를 난 도저히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 믿을 수 없다고 여러분들 답을 하신 분들 가운데서 이유를 보니까 여러분이 계시지만 이런 겁니다. 그거 그냥 받았겠죠 뭐. 그건 누구 함께 받았을 겁니다. 추루스님이 여러분 남긴 댓글입니다. 그런데 그 받은 것이 그냥 빙산의 일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님은 아니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계좌 추적하면 그냥 쉽게 처리될 수 있는데 계좌 추적에 대한 검찰의 이런 영장 청구에 대해서 어떻게 판사가 대먹었기에 이런 두 번이나 거부를 했습니까? 계좌 추적만 하면 금세 뭐죠? 모든 것이 밝혀집니다. 김남국이 130만 개의 위믹스 코인을 자기 돈으로 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돈으로 사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역으로 이야기하게 되면은 남이 공짜로 줬다는 겁니다. 김남국이 지갑에
이체시켜줬다는 겁니다. 현금 주는 거나 코인 여러분들 자기 지갑에 이체시켜주는 거나 뭐가 여러분 다릅니까? 하나는 전자적으로 하나는 그냥 돈을 주는 거죠. 이번에 돈봉투 사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여러분들 와글와글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실물 돈을 준 겁니다. 300만 원짜리 에이 300만 원 먹어 300만 원 먹어 300만 원 먹어 니는 50만 원 먹어 니는 50만 원 먹어 이거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수십억 당시 시가로 87억에 해당하는 것을 두 번의 나누가 여러분들 빗썸 거래소를 통해 가지고 이런 바로 지갑으로 쏴준 겁니다. 가상화폐를 이체시켜준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는 빗썸 핫월레에서 2022년 1월 21일에 세 번에 걸쳐 가지고 하루에 42만 위믹스 가상화폐 코인이 김남국의 개인 지갑으로 가상화폐 여러분들 지갑으로 입금이 됐다는 겁니다. 그것이 당시 시가로 27억 6천만 원인 겁니다. 27억 6천만 원을 그냥 받은 겁니다. 여러분들 이 디지털 에세이에 있는 전문가들은 분명하게 밝힌 것은 그거지 않습니까? 자기 돈 주고 산 게 아니다. 자기 돈 주고 산 게 아니다. 김남국이야 자기 돈 주고 산 게 아니다. 김남국의 해명대로 이런 뭘 이야기했다는 겁니까? LG 디스플레이 주식가가 이러면 올라가 그거 팔아가 이러면 가상화폐 산 게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빗썸에서 김남국에게 누군가 예? 그럼 빗썸 거래소에서 쏜 사람이 있을까 하면 누가 줬냐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2022년도 2월부터 3월까지 또 빗썸 거래소에서 김남국의 지갑에 90만 개를 입력을 시킨 겁니다. 90만 개. 42만 개 한 번, 90만 개 한 번. 이거는 당시 시가로 59억 4천만 원 돈벼락을 맞은 거죠. 누가 줬습니까? 누가 김남국의 지갑에게 여러분들 132만 개의 코인을 이체를 시켜줬습니까? 다시 정리하게 되면 빗썸 핫월레에서 김남국의 개인 지갑으로 위믹스 27억 6천만 원어치가 이체됐고 또한 빗썸 핫월레에서 김남국의 예, 업비트 지갑으로 예, 업비트 지갑으로 업비트 지갑으로 약 59억 4천만 원어치가 이체된 것이다. 빗썸이든 뭐 업비트든 관계없이 중요한 것은 예, 돈봉추처럼 실물로 준 게 아니지만 본인이 갖고 있는 가상화폐 이름 지갑에다가 그냥 착 뭡니까? 예? 59억은 착 이름 입력되고 그다음 뭐죠? 예, 뭐 20매덕은 착 입력되고 종합 아마 87억 원 정도가 입력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첫째, 빗썸으로부터 김남국 지갑에 90만 개 코인이 입금됐다. 입금됐다는 겁니다. 입금된 겁니다. 이체됐다. 둘째, 빗썸으로부터 김남국 지갑에게 42만 개의 코인이 입금됐다. 총 코인 수는 위믹스 132만 개. 액수는 약 87억 원 상당. 이게 입력이 된 겁니다. 누가 줬는지만 확인하면 끝나는 겁니다. 복잡할 거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것을 검찰이 낱낱이 밝혀가지고 국민들이 갖고 있는 그런 의심과 의혹을 낱낱이 해소해 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김남국은 정상적인 사유로 총선을 통해 가지고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서 당선되지 않았습니다. 미래통합당의 박순자 후보가 안산시 단원구에서 당일 투표에서 100표를 얻을 때 김남국은 92표 정도를 얻었습니다. 대패를 한 겁니다. 당일 투표에서. 당일 투표에서는 대패를 한 김남국이 사전투표인 관내 사전투표와 관외 사전투표에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전형적인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서 김남국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게 된 겁니다. 그것은 바로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가 제조된 겁니다. 제작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국회의원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모든 문제가 선거가 무너졌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제가 정말 신명을 바쳐서 여러분들 지금 추진하고 있는 대한민국 공직선거해부 시리즈인 도둑놈들 1권, 2권, 3권, 4권을 하실 수 있으면 1권 총론도 구매해 주시고
좀 더 여유가 있었으면 대통령 선거를 다룬 도둑놈들 도둑놈들 2권 3권도 그냥 커피 한 잔값 정도니까 여러분 구매해 주시고 내친 김에 가장 화끈하게 여러분들 사전투표를 조작한 2020년 4.15 총선까지 여러분 구매해 주시고 그다음 앞으로 나오는 5권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여러분들 선거를 만졌는지 그리고 교육 현장 교육감 선거를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 좌파들이 장악했는지를 다룬 그런 책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구매해 주시게 되면은 여러분이 직접 활동하시진 않으시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책의 구매를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공정선거를 회복하고 체제를 수호하는 데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징표로 우리가 삼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앞날을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의 노후를 위해서도 여러분 힘을 합쳐서 선거를 지킵시다. 우리가 다시 조선으로 돌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정권이 박탈된 사회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재산이고 나발이고 다 뺏길 건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여든 야단이든 예, 자기 이익 때문에 이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한민국 역사에서 항상 관찰되었듯이 민초들이 일어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신의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